일단 한번 켜보기는 할 텐데 메인보드를 뜯어내긴 해야 돼요. 네. 증상이 지금 어떤가 볼게요. 내장 그래픽이에요? 네. CPU 뭔데요? 라이젠이네요. 일단 이지 디버그 불은 들어오거든요. 순서대로 지금 뜨는 게 부트에 뜨네요. 아, 여기서 더 이상 안 넘어간다. 일단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제가 보드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메인보드를 체결을 할 때 나사를 박잖아요. 네. 메인보드 스탠드오프에. 지금 여기 스탠드오프 뭐 나사 안 박은 거 이거야 뭐 안 박을 수도 있다 치는데 보통 케이스의 스탠드오프가 얘랑 같이 일렬로 여기에 박혀 있거든요. 아. 분명히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 뒤쪽에. 네. 눌렀을 때 안 들어가잖아요. 네. 딱딱 소리도 나고. 네. 스탠드오프가 지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메인보드하고 쇼트 난다고요. 걔를 풀러서 요 밑으로 내렸어야죠. 요 밑으로. 조립하신 분이.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구멍에 맞게끔. 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쇼트 납니다, 이거. 이거 딱딱 소리 나죠? 지금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드를 떼야 된다. 보드를 떼고 다시 볼게요. 큰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구분도 좀,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품이 딱 들어왔으면, 본인이 못할 것 같으면, 우리 라이젠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분도 고생 안 하고, 비용도 덜 나가고 할 텐데, 다 작업해놓고서 문제 있으니까, 아, 나 라이젠이라서 몰라. 딴 데 가라. 이건 어디,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이 동네에서도 라이젠 PC 안 보시는 사장님들 계세요. 아, 인텔만 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동네에도 그런 분들 계신데, 뭐, 그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본인들 업장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지, 손님한테. 작업도 다 해놓고, 문제 생기니까, 안 한다 그러면, 공인비를 받지 말든가. 여기 보시면 스탠드오프 있죠. 이게 메인보드를 지금 건들고 있다고요. 저거를 좀 움직여서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모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 보드는 이제 짱짱하게 작업된 거고요. 네. 다시 한번 켜볼게요. 아, 이렇게 원래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은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이지 디버그는 말 그대로 하나하나 메인보드가 아.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이 다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안 하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진행 안 하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메모리 저희 걸로 꽂을게요. 지금은 저희 메모리 꽂으니까 CPU에 불 들어오네요. 보드가 어디 거야? 아, 바이오스타. 아, 네. 네. 이게 네. 처음에 업데이트 돼 있다고 그랬었는데 네. 처음에 이게 안 됐었거든요. 네. 바이오스 여기 보내라고 했더니 네. 원래 판 사람은 장난했었거든요. 업데이트해서 보냈다. 보드가. 아, 새 제품이 아니에요? 새 제품이에요. 근데 네. 본인들이 업데이트해서 보낸다 했는데 막상 바이오스타로 보내봤더니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서 네. 이 CPU가 인식이 안 되는 거다. 네. 그래서 다시 해서 보내겠다 해서 해서 보내준 거거든요. 센터에서요? 네. 센터를 한번 들어갔다 나왔네요. 한번 갔다 왔어요. 아... 그래서 자기들이 업데이트 해줬다. 이제 인식될 거다. 하고 조립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그냥 섞였네요. 저희가 거의 잘 안 쓰는 보드라. 이거 안 쓰는 거예요? 네. 친구가. 저희는 안 써요. 뭐, 바이오스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3대장, 뭐, 에이수스, MSI, 뭐, 기가바이트, 이런 좋은 브랜드도 놔두고, 굳이 바이오스타까지 갈 필요는 없다. 몰라가지고. 아, 제. 가격이 싸니까요. 그걸로 진짜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서 이제 저렴하니까. 네. 똑같네요. 9600X요. 9600X요? 네. 보드가 안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배터리 빼고 클리어를 좀 해볼게요. 불량으로 뜨진 않네요. 파워. 아무래도 CPU도 빼고 해야 되겠네요. 시그널은 넘어가는데 여기서 안 넘어가네. CPU를 빼봐야겠다. 보드를 빼야 되나? 서멀도 안 발랐어요? 안 발라줬네. 네.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서멀도 안 발랐어. 띠용. 이따가 말해줬는데. 아니, 이따가 말을 안 해도 업자가 발라야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서멀. 저희도 이 제품에 들어있는 서멀 안 바르고 저희가 쓰는 서멀로 바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서멀을 발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 발랐느냐. 서멀을 발라야 되지 않냐. 개인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업자분이 이렇게 서멀도 안 바르면 안 바를까봐 귀찮아서 안 바를까봐 여기 있습니다. 업자가 서멀을 안 바르면 어떡해요? 똑같네요. 증상이 지금 저희 거 7600X거든요. 네. 저희 CPU를 교체했는데도
현재 증상이 똑같아요. 보드 문제 같은데요? 메모리도 저희 걸로 바꿨고 파워도 저희 거고 보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배터리도 빼가지고 방전시켜봤고 AS를 한번 했으니까 네. 남아있겠네요. 그러겠죠? 아마 센터 가시면 로딩이 좀 원래 늦거든요. 올라오네. 지금은 잘 올라옵니다. 지금 이 보드 같은 경우는 X870 보드라서 기존에 고객분 쓰시는 650 보드보단 더 위의 모델이고 어찌됐든 지금 라이젠 9600X 잘 인식하고요. 메모리 일단 저희 건데 다시 고객분 걸로 바꿔볼 거예요. 네. 보드 불량 같아요. 다시 교환 받아야죠. 콜 옮김에 그러면 이게 만약 보드 만약에 빨리 조치를 받고 싶고 내가 용산센터 가서 교체받아 오겠다 그러시면 받아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받으시면서 가셔서 직접 다시 하셔도 되고 다시 하기 찜찜하다 그러면 갔다 오셔야죠. 지금 제가 고객분 메모리까지 확인할게요. 이게 환불은 안 되잖아요. 네. 환불하시려면 초기 불량으로 센터에서 불량 판정서 받아가지고 판매처에 가면 해줄 수도 있죠. 현재 지금 에센코 클레브 16기가 2개, CPU 9600X 잘 올라오죠. 아니, 그냥 AS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 저희는 뭐 여러 번 불량도 받기 때문에. 업데이트 이제 확실했다 그러는데. 네. 업데이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저희 테스트 CPU가 7600이거든요. 네. 7600은 됐어야죠. B650 보드니까. 근데 저희 7600X로도 안 되는 거 봐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보드 문제는 있는 것 같다. 고객분은 연속으로 좀 두 번 고장이니까 고객분 CPU를 꽂아서 가져가 보시고 거기서 CPU 빼야 됩니다 그럼 빼시고 나 두 번째로 지금 온 거니까 우리 CPU 꽂히는 거 작동되는 거 좀 보여달라 확인해달라 그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다 이거죠. 보고 와야겠네요. 네, 보고 와야죠. CPU 되는 꽂아서 거. 되는 거 확인해달라. 그렇죠, 그렇죠. 될 거 말고. 네, 그렇죠. 잠시 후에 뵐게요. 지금은 고객분께서 용산 가셨고요. 바이오스타 AS 센터 가서 아마 교환을 받아 오실 거예요. 이번 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좀 있었죠. 처음에 조립하신 곳, 조립한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조립까지는 했고 근데 문제가 발생하고 부팅이 안 되니까 나는 AMD를 취급하지 않는다. AMD를 해본 적이 없다. AMD 좀 잘 아는 곳에 가서 점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조립대행 해달라고 할 때 AMD는 안 됩니다 하고 거부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오더 받고 조립까지 다 하고 비용도 받고 부팅이 안 되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객분께서 고생하시는 거죠. 메인보드 교체받고 오시면 작업 마무리 짓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비품 삑 소리 났죠? 그 삑 소리가 저 아까 부저 스피커. 여기서 나는 거고요. 자, 화면 잘 올라오지요. 보드 물량이 맞다. 그리고 라이젠은 조금 부팅이 좀 느립니다. 이제 부팅이 느리다는 거는 바이오스까지가 느리다는 거고 윈도우 작동되고 이런 거는 정상이에요. 다 똑같아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거기서 해줬을 것 같고요. 네. 네, 5600 메모리 2개 잘 인식하고 16기가 2개. 최신 버전으로 했네요. 2025년 6월달 버전으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스탠드오프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분이. 그 아주 가장 기본이거든요. 조립의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건데 업자분이 메인보드 스탠드오프를 제대로 설치를 못해가지고 메인보드하고 눌리게 해놨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9600X 싱글타워 메모리는 XMP를 켜야 되는구나. 메모리 XMP 켜고 작동되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CPU 온도 잠깐 부하 테스트 해가지고 온도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바이오스타 메인보드가 저 클레브 메모리 5600짜리 인식을 못해요. EXPO, 그러니까 오토 튜닝이라고 그러죠. 4800을 5600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게 안 돼요. 그냥 4800으로 쓰세요. 온도도 뭐 무난합니다. 지금 시네벤치라고 CPU 100% 부하를 막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지금 73도 정도 나오니까 뭐 적당선으로 적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만 10분간 플레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그래픽카드는 없는 거죠? 아, 저요. 게임을 아, 그럼 그냥 내장용으로 쓰실 거죠? 내장용으로만. 아, 네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 이거 얼마, 3, 40만대 다 사가지고 이거. 그러니까요. 고생만. 왔다 갔다 하고 고생하고 센터 갔다 오고 또 저희한테도 오고.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거죠, 뭐. 그 대게 근처, 댁 근처에 있는. 역량이 되게 이걸 좀 다양한 부품이 있어가지고 한번 뭐가, 처음에도 뭐가 이상이 있냐 할 때 모르겠다 그랬는데 메인본만 한번 보내보라고 친구가 말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AMD 작업을 안 하신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조립을 받지 말아야죠. 하지도 않는 작업이라면서 조립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 어떻게? 딱 조립만 하는 건가? 아니 그래도 조립을 받을 때는 뭔가 사후 조치를 생각을 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립을 하는 거죠. 그냥 조립한다 그러면은 뭐 누구나 다 조립하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컴퓨터 업자잖아요. 매장인데 다 고생하셨네요. 네. 가져가시면 뭐 특별히 별 문제는 없을 거고요. 네. 메모리 아까 XMP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좀 부품들을 그래도 남들 쓰는 정도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네. 알았으면 했는데 친구한테 다 조언 받아가지고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거로 이제 선택을 자꾸 하시니까 그런 거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작고 메인보드는 C타입이 있지만 여기에는 C타입이 없어요. 네. 고객분은 뭐 C타입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네. 네. 아 C타입 네. 포트 네, 포트 네. 보드는 있거든요. 근데 케이스에는 없어요. 이제 단가가 조금 올라가야 이제 C타입 단자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것들 안 쓰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고객분 PC는 전체적으로 좀 가격 대비 가성비 위주로 세팅을 했다. 가성비로 지금. 네. 그 대신에 CPU는 잘 선택하셨어요. 9600X 괜찮은 거예요. 메모리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저 보드에서 EXPO 안 먹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6000도 아니고 5600인데 뭐 그런 건 조금 아쉽긴 하고 일단 가져가서 잘 쓰시면 되죠 뭐. 네. 게임도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서울 올라와 용산 갔다 와 신경 써 스트레스에 기름값에 마무리할게요. 네.